안녕하세요, 꽃대감입니다. 진한 청색의 꽃들이 숲을 위에 얹혀 있는 듯 아주 산뜻한 느낌으로 피고 있습니다. 꽃대감이 사는 아파트 언덕배기와 꽃밭 위에 다른 꽃들과 어우러져 조화를 참 잘 이룹니다. 수레의 바퀴를 닮은 꽃, 수레국화입니다. 아름답죠? 자투리 공터를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자리 잡아서 눈호강을 시켜줍니다. 수레국화의 특징과 키우기, 번식, 씨앗 받기 등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수레국화는 유럽의 동부와 남부가 원산지이며 독일의 국화로 알려져 왔으나 이는 과거 프로이센 왕국의 상징이 수레국화였던 것이 와전된 이야기이고 실제로 수레국화를 나라 꽃으로 정하고 있는 나라는 벨라루스와 에스토니아라고 합니다. 국화가에 한 해 살이 또는 두 해 살이 풀이며 키는 30 내지 90cm 정도 자라고 관상용으로 심어집니다. 원래 유럽의 들판에 마구 자라나는 야시향화였습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 뿌리를 뽑고 제초제를 뿌려 없애버려야 하는 꽃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으면서 공원과 화단에 심겨있는 꽃이 되었습니다. 꽃은 청색, 연분홍색, 흰색, 보라색 등으로 색상이 다양한데 청색이 가장 많이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관상용으로 공원이나 아파트 산책로 등에 조경해 놓은 것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씨앗이 바람에 날리거나 빗물에 흘러 이동해서 마을 주변의 들판이나 하천가에 자생하면서 피는 것을 간혹 볼 수 있습니다. 야생화로 자리 잡을 때까지 얼마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꽃이 피는 시기는 지역과 장소에 따라 다소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5월에서 8, 9월까지 피는 것 같습니다. 양지 바른 곳에는 4월부터 꽃을 피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꽃은 줄기나 가지의 끝에서 덩이 꽃으로 핍니다. 꽃 모양은 각각의 꽃 하나하나가 방사형인 사방으로 퍼져서 수레의 바퀴처럼 보여서 수레국화라고 부르는데 이 이름을 우리나라에서 붙인 이름이라고 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달구지국화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름 참 잘 지었죠. 요즘 자동차 바퀴의 힐 모양과 아주 비슷하게 생긴 것 같습니다. 수레국화는 파란색 꽃이 가장 많이 보이고 간혹 붉은색, 분홍색, 흰색 꽃이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파란색 말고 다른 색의 꽃을 찾는 재미도 있습니다. 꽃 가운데 수술이 꽃의 고급스러움을 더 도드라지게 한 것 같아서 보면 볼수록 매력있고 오묘하게 생겼습니다. 특히 고단기비와 수레국화가 함께 피어 있으면 서로 참 잘 어울리는 배색 조합 같습니다. 멋지죠? 꽃이 활짝 피었다가 질 무렵에는 연분홍색 또는 희끄무리한 색으로 변하면서 시들어가도 전체적으로 한 번에 물들지 않아서 꽃 한 송이마다 각각 색깔, 밝기, 모양 등의 다른 멋을 느낄 수 있습니다. 꽃이 많이 달려 피고 지기를 계속하면서 제법 오랫동안 꽃을 보여줍니다. 꽃이 드물게 심어진 곳에 꽃을 풍성하게 피우려고 하면
줄기가 이 10내지 30cm 정도 자랐을 때 잘라주면 갯가지를 많이 내어서 줄기도 튼튼하고 꽃도 많이 피울 수 있습니다. 이때 잘라낸 줄기로 필요시 꽃꽂이 해도 되고요.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고 병충해도 거의 없습니다. 생육 최저 온도가 0도씨 내외로 내한성이 아주 강합니다. 가뭄에도 강한 편이고 비료나 거름을 주지 않아도 돼 비교적 키우기 쉬운 꽃이라고 할 수 있죠. 수레우카의 번식은 씨앗으로 합니다. 파종은 수레우카가 한 해 또는 두 해 살이 풀기 때문에 가을에 파종해도 되고 봄에 파종해도 됩니다. 그러나 가을 파종해서 노지에서 겨울을 난 것이 훨씬 풍성하게 꽃을 피웁니다. 자연 발화를 잘해서 한번 심어 놓은 곳에는 다시 심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올라와서 솎아내는 것이 더 힘들 정도로 발화가 잘 됩니다. 솎아내지 않으면 너무 촘촘한 밀식 상태라서 웃자라고 줄기가 약해서 잘 쓰러지고 꽃도 제대로 피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올라오게 하려면 꽃이 거의 다질 무렵에는 꽃대를 베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수레우카는 필요시 줄기 꽃이라도 번식시킬 수도 있습니다. 심심풀이로 한 줄기 잘라 꽂았던 것이 뿌리를 내렸네요. 화분에 키우고 싶을 때 그 꽂이로 하면 키도 많이 자라지 않게 해서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레우카의 씨앗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꽃이 활짝 피었다가 꽃 색깔이 바래고 꽃이 시들시들 마르면서 아랫부분 시방이 점점 통통해집니다. 씨앗이 염으로 가는 것입니다. 잘 염은 시방일수록 이렇게 활짝 펴지면서 열린 뒤 바람만 살짝 불어도 씨앗이 바닥에 흘러버립니다. 씨앗이 터지기 전에 자주자주 세종을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그 시기를 맞추기가 좀 까다롭고 귀찮기 때문에 시든 꽃잎이 약간 붙어있을 때 시방을 따서 말리면 씨앗이 익어서 터져나옵니다. 이때 줄기를 10cm 정도 따라서 잘라주면 씨앗이 여무는데 도움이 됩니다. 수레우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살짝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